먼저 인사를. 네. 저희를 빛내주시기 위해 이렇게 모이신 모든 분들께 제가 키스를 먼저 해드릴게요. 역시 열정적이세요. 인사도 열정적이세요. 키스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아, 그 작품에서 네. 그 인물이 저보다 훨씬 열정적이에요. 예지원 씨를 뛰어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제가 맡았던 대부분의 역할이 네. 저보다 훨씬 열정적이고 긍정적이어서 네. 제가 쫓아갔었어야 돼요. 아... 항상 숙제가 많고 그래서 네. 촬영을 가볍게 했어요. 지금 빵 터지셨는데. 촬영하는 날이 네. 많이 없어도 그 이제 연습하는 훈련하는 날이 많아서 사실은 쉬는 날이 없죠. 그래서 이번 작품도 역시 네. 숙제가 많습니다. 뭘까요? 아... 그래서 좀 열심히 열정을 불태우고 있고요. 네. 저는 키스로 열정을 불태우고 싶은데 네. 계속 이렇게 작품과 네, 캐릭터로 불태우고 있습니다. 이번엔 아. 어떻게 불태우는지 네. 한번 지켜봐 주세요. 대변인이라는 건 그 약간 감독님이 할 말이 없으셔가지고 실증 나시는 것 같고 뭐 약간 그 에피소드라기보다 저희가 평균 나이가 뭐 우선영웅의 도움과 뭐 여러 가지 이유로 45시, 45세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40대 이전에 작품이 되는 것 약간 좀 다른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저희가 모였을 때 드라마 시작하기 전에 같이 이렇게 뭐 식사를 하고 막 이렇게 같이 술자리도 했었는데 굉장히 잘 먹었어요. 거의 뭐 시청률 20% 이상 되는 드라마의 쫑파티 모습처럼 첫날이었는데 아, 분위기가요? 분위기가 너무 네네. 좋아가지고 드라마를 저도 오랜만에 찍는데 이 드라마를 찍으면서 꽤 즐겁고 행복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우성형을 비롯해서 뭐 다 너무 잘 맞았고 그래서 현장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메이킹 필름도 다 즐거워요. 뭐 기본적으로 감독님이 워낙에 또 좀 밝으시고 굉장히 네. 젠틀하신 분이어가지고 그 토론 면허가 이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굉장히 재미있었고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갈비교토는 우성형님 아까 나오셨지만 문에 부딪히고 저는 우성형님이 이렇게 드는 장면에서 둘 다 갈비뼈에 금이 갔는데 전문의의 소견은 노화 때문에 그런 거라고 나이 먹어서 네. 나이 먹어서 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